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발병 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90%까지 급감한 가게들도 많다는데요. 경주에 계신 자영업자 한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용하라고 합니다. 네, 혹시 어떤 업종에서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아, 네, 저는 의류업종이고요. 네. 이제 청소년들 의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보통 옷가게는 새학기나 추석을 앞둔 요즘이 이맘때가 흔히들 얘기하는 대목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마른 대목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실제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보면, 거의 뭐 예년에 50%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 한창 확진자가 쏟아지던 때와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참 쏟아질 때 거의 경주에 있는 뭐 모든 상가가 거의 폐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뭐그 문은 열고 있었지만 손님이 없이 그냥 그 나날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재난지원금이 좀 풀리고 괜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은 뭐 나아졌습니다마는 6, 7, 8월 전체도 보면 예년에 뭐한40% 정도 그 정도 매출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직원을 두고 계신가요?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월급 같은 경우엔 좀 부담이 좀덜 하시겠네요? 네, 뭐 월급 부담은 적지만 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대가는 뭐 나오지 않으니 또 가정 경제는 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나요? 지난 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준 정책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했었다고 보고요. 근데 어떤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뭐 해소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영업자로서 좀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매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가정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뭐,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출 자체도 지금 사실 많이 좀 부족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정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뭐, 직접적인 그런 지원을 할수 없다면 어떤 세제 혜택이라도 좀줄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업종이 특히 어려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딱 하나를 찍긴 힘든데요. 그래도 요번에 그 재난지원금 풀리면서 음식 관련주, 그리고 뭐, 소규모 마트, 뭐 편의점 이런 곳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매출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류업종이 아닌가. 의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뒤쪽으로 뭐 구매 순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밀려서 의류업종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급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손님도 좀 늘었고, 혹시 2차 지급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도 어느 정도는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소득이 줄었는 그런 업종별로 아니면 꼭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소득이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재난소득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기존의 1차 지원 때 보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많고 또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서 상당히 큰 그런 기업 뭐 매장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용처가 동네 골목 상권의 마트라든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그런 점포가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학 경주중심상가 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